저기 내가 낯을 지내놔서 인생은 알 거예요. 네, 괜찮아. 아, 화장실은 원룸 치고 크네요. 어, 방도 크네. 다 커요. 그러니까 가격만 얘기하면 비싸다는 거지. 와서 봐야 하고. 그래도 오늘은 비가 와서 그렇게 덥지 않은데 어제는 엄청 나 나갔다 이제 들어가고. 아, 4m 30에 11자 빵 거의 다 돼요. 4m 30에 3m 40이면 네. 원룸 치고는 아주 1층도 거의 된다고. 그냥 만약에 이거 그냥 분리 안 하고 싸게 쓰면 1층. 근데 냄새나고 반찬 할 때 그래서 분리했지. 그럼 요거 얼마로 해야 돼요? 그죠? 보증금 얼마 정도까지? 천? 500이나 천. 천? 천 안 돼도 돼요. 뭐 우리는 뭐 보증금 필요 없어. 천에 사실 천에 50이면 금방 나갈 것 같고요. 50은 너무. 아, 그러니까 천에 50이면 금방 나갈 것 같고 한 60? 60 정도가 적당하긴 한데 이제 문제는 60을 내면서, 그러니까 그 정도는 받아야 되는 크기랑 연식인데 그 정도를 낼 만한 사람 찾기가 조금 어렵긴 할 것 같아요. 60까지 그거 알면 힘들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제가 봐도 60이 적당한데, 그러니까 한 천에 40 정도 손님은 많아요. 그러니까 방도 많고 이제 손님도 많은데 이제 요런 큰 집도 많이 없는데 손님도 그만큼 적어서 딱 맞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 6년 된 거니까. 그러니까 한 60 정도? 혹시 여기 주차 공간은 지금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책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.